그런데 여러분 혹시 복셀이라는 예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픽셀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픽셀은 2차원적이고 평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복셀은 이제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입니다. 픽셀의 3D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복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그 툴이 필요하잖아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중에서 매지카 복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다운을 받아 볼게요. 인터넷 창을 여시고 구글에서 매지카 복셀 이제 검색하시면 돼요. 매지카 복셀. 쳐서 가장 첫 번째 링크를 들어가시면 자, 여기 다운로드를 할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죠. 윈도우 32, 뭐 윈도우 64에 뭐 버전 이름이 이렇게 뒤에 나왔는데요. 64비트에 자, 이 버전을 클릭해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 집을 이 압축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이거 다운을 받아서 압축을 풀기만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미리 받아놨고요. 일단 창을 닫고 매지카 복셀 폴더를 열면 자, 이 중에 매지카 복셀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일단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팔레트가 있고 브러쉬가 있고 그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창과 자, 오른쪽에는 에디트 그리고 파일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거나 다 눌러 보셔도 됩니다. 안 망가져요. 만약에 막 설정이 막 어지럽게 되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다시 받아 쓰면 되지. 일단 초반에는 입체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마우스 휠을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제 커지는 거고 확대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축소가 되고 있죠. 다시 올리면 확대, 내리면 축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자, 돌려서 볼 수가 있고요. 좌우로 돌려보기. 자, 그리고 위아래로 보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좌우, 위아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 보는 게 조금 적응이 돼야지 나중에 뭔가를 만든다거나 수정을 할때 조금 많이 수월해져요. 근데 이건 하다 보면은 많이 적응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중에서도 오늘은 직육면체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팔레트에서 색깔을 민트색, 녹색, 녹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색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가 6가지 브러쉬가 있어요. 이 중에 일단은 맨 끝에 있는 박스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태치는 뭔가를 만들 때 쓰는 브러쉬고요. 이레이즈는 지울 때, 페인트는 색칠할 때 쓰는 브러쉬예요. 위에 있는 여섯 가지랑 조합을 해보면, 6, 3, 18, 18가지 브러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태치를 선택을 하시고, 자, 박스 브러쉬 선택한 상태에서 이 녹색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벌써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죠? 상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가? 높이가 낮은가?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자라고 하기에는 좀 높이가 조금 낮죠? 위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두꺼워지겠죠? 자, 이거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빨간색 박스도 만들어 볼게요.
다시 지우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박스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조립식 상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상자를 만들려면 그냥 점만 이렇게 하나 클릭만 해도 기본적으로 얘가 3D이기 때문에 상자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개도가 있는 상자를 만들고 싶어요. 직육면체니까 윗면, 밑면, 앞면, 뒷면, 그리고 양 사이드 이렇게 총 6면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파란색으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옆에 면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얘네들이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조금 세워줘야 되겠죠? 입체적으로 만들려면. 일단은 선택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사각형, 이게 선택 툴인데요. 요거 클릭하시고, 얘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여기 툴에 보시면은, 로테이션 ROT가 있는데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Y축 기준 회전, Z축이 있는데 하나씩 다 눌러볼게요. X축으로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Y축은 이렇게 돌아가요. Z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일단은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키, 컨트롤 D, 디셀렉션의 줄임말, 디셀렉션에서 앞에 그 D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에서 Y축을 누르시고 그리고 또 Z축을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향키가 있는데 방향키를 누르시고 이쪽 면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또 보신 다음에 여기서 좌우로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또 위아래. 다르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이쪽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앞면과 뒷면이 똑같고 옆면이 똑같을 테고 위아래가 똑같겠죠. 일단은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 상태예요. 똑같은 자리에 지금 붙여넣기가 된 상태라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붙어진 건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러면 일단 회전 이동키가 눌려진 상태에서 그럼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숨어있던 아이가 나오게 되죠.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각도를 조금 바꿔서요. 파란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택 해제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컨트롤 D 누르시고 다시 선택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가 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 다시 다른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얘를 끌어와야 되는데 자, 선택 툴을 누르시고 자, 여기 이동 툴을 누르시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면은 네 면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뚜껑만 씌우면 끝나요. 뚜껑은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뭔가 만들 수가 없어요. 선택 해제, 컨트롤 D를 한 다음에 박스 브러쉬에 어태치에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지붕 빨간색으로 윗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윗면이 지금 아랫면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위로 올리면 되겠죠? 선택 툴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얘를 또 어떻게 올리지? 이동키로. 이게 이 축에서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오른쪽으로 뺀 다음에 자 위로 이렇게 올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자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제가 또 추가로 원하는 건 이 상자의 면과 면끼리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물릴 수 있게 조립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브러쉬 선택된 상태에서 페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페인트로 넘어가서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자 기존에 있던 색이 다른 색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녹색이랑 초록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록색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초록색이 여기 팔레트에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초록색이고 여기 하얀 여기 이것도 초록색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색을 정확하게 뽑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뽑혀요, 이 색이. 자, 그 상태에서 페인트, 박스 브러쉬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녹색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일단은 지금 뭔가 하다가 꼬인 것 같은데 뭔가 하다가 꼬였어요. 왜 꼬였냐면 이게 평면이어야 되는데 이게 두 단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그러면은 이 면은 평면이어야 하는데 이게 입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평면 전개도를 만들 수가 없네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된 거냐면 이쪽 면을 이렇게 떼고 이제 평면으로 만들라고 치니까 이건 평면이 아니잖아요. 입체잖아요. 위에 이렇게 솟아 있잖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실행 취소. 이게 어디까지 실행 취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 취소. 자, 그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D. 박스 브러쉬, 페인트에 파란색을 이제 색깔을 뽑아 볼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 일단 평면 여기도 이렇게 조립을 하고 위판은 어떻게 조립을 할까요? 이 빨간색은 이렇게 조립하면 되나? 이러면 또 여기가 안 되죠. 이게 최선인가? 일단 이 사이즈에서는 이게 최선 같아 보여요. 그럼 이거 한번 전개도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선택 툴 옆에 이런 화살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이 빨간색을 클릭하면은 이어져 있는 그리고 색이 같은 복셀을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동 툴로 이동. 전개도니까 바닥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요 파란색도 선택을 해서 이동.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과 녹색을 함께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 초록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그 상태로 초록색 파란색을 찍으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키로 이동. 이제 이 박스를 벗어나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요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선택 해제 하고 다시 얘네들을 선택. 하고 이동을 하면은 잘린 상태가 되죠. 요거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동 C, 컨트롤 V 이동. 그리고 이 빨간색을 클릭을 하시고 Z축인가요? 네, Z축 이동.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